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인사이트.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두근두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고요. 오늘 정말 특별한 자리예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한 달, 드디어 한 달이 됐어요. 저희 방송을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 달 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불렀던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들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모신 분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신 거고요. 시점상 너무너무 두근두근한 상황에 와 있어서 저는 적시에 불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 내용들을 잘 섭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 탑이시죠? 최도연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영광이죠. 네, 이 실제 화면보다 실제 얼굴은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거. 키도 훤칠하게 크시고요. 네. 뭐,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본인 오타쿠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예. 그럼 뭐, 취미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뭐든 봅니다. 그냥 뭐 TV도 보고요. 그냥 뭐 인터넷도 보고. 아, 뭐 이렇게 네. 읽는 거를 좋아해요. 앉아서 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네. 만화책도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아, 만화책은 좀 요즘 안 본 지 오래됐네요. 아, 옛날에는 많이 봤고. 모두가 보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 완전 연구하는 거 외에는 별로 취미가 없으신 거네요. 뭐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일단 공대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엔지니어를 좀 했던 좀 제 성향 자체가 네. 좀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엔지니어셨어요? 아, 저는 이제 좀 그 삼성전자에서 네. 그 FRAM이라는 차세대 메모리와 D램에서 양산 쪽에서의 연구개발과 양산을 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6년 정도의 엔지니어 경험 가지고 실제로 엔지니어의 업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 네. 좀 창피하긴 한데요. 네. 예. 아, 야, 그러면 연구원이시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연구원들이 설명하는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말이죠. 뭐 저도 상당히 계속 어려워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와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워했고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이제 10년 이상 지나면서 네. 조금 이제 열심히 더 잘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그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투자 오래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난 반도체 못하겠어, 너무 어려서,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정말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선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로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오랜 기간 반도체 섹터를 경험적으로 봐왔고 공부를 해왔던 네. 외국인 투자자와 네.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이기기는 네. 쉬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이 활성화되는 주식시장 환경에서 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네.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2020년, 2019년 후반기하고 상반기, 1분기, 2분기 사이에 최고의 수익은 반도체 섹터로 갔어요. 뭐 이제 뭐 2차 전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주가 상승폭으로 따져보면 2020년 최고의 히트 종목들은 소켓 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휩쓸어 갔거든요. 정말 주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그거를. 올랐는지도 몰라. 주가가. 네.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반도체 모르면 그냥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익의 3분의 1을 놓쳤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쪽을 잘 아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해도가 조금 깊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예, 이해도가 깊으면 투자할 수가 있고 투자가 손이 좀 쉽게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은 올해 진짜
3월 저점 이후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쪽이 아니고 반도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최도연 연구원님 정말 바쁜데 잠깐 틈을 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얘기 하셔도 돼요. 네. 편하게 하세요. 공대생처럼 편하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최고 수익률은 다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해도가 깊으셔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여러 번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또 나와 주실래요? 네. 네, 그럼 또 나와서 또 얘기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하면 그 사람이 위너입니다. 진짜 위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아유, 다른 쪽에서 뭐 워낙에 잘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이건 저의 필요에 의해서도 부른 거야. 그래서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우리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모른다고 투덜거리시면 저 다 자를 거야. 그냥 다 방출시킬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큰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죠. DDR5. 예. DDR5가 드디어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DDR5가 못 열린 게 사실 인텔 때문이죠. 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기본적인 좀 구성, 시장의 구성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시장을 보통 우리는 비메모리로 분류를 합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예, 뭐 인텔이나 네. 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ALM, 뭐 AMD, 네. 엔비디아 등등의 네. 제 업체들이 뭐 CPU, AP, GPU 등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들은 다만 기억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시키기 위해 주 기억 장치의 역할로 DRAM이 존재하고 네. 있고요. 네. DRAM은 이 핵심 연산을 위한 보조 역할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나 네. NAND가 네. 영구 기억 장치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DRAM도 영구 기억 장치는 아닌 DRAM은 거죠? DRAM은 이제 예, 휘발성이 있고요. 영구적으로 네.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빠르게 기억하나 그래서 네. CPU 등 GPU 등을 보조할 수 있으나 네. 영구적으로 저장 못해서 네.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예, 하드디스크나 이제 랜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성이고요. 정리해 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없으면 메모리도 필요 없다. 그럼요. 뭐 네. 아예 뭐 IT 시장이 없겠죠. 없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네. 그러면 결국은 마치 몸의 몸통, 알몸은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는 거기에 걸쳐 있는 옷이다. 이런 예, 뭐, 예, 뭐, 좀 거칠지만 예, 예 비슷한 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여하튼 이제 이 DDR5라는 용어는 DRAM에 특화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이 전송 속도가 예. 이제 예, 빨라진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DRAM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스피드의 개선에 그 목표점이 없습니다. 으흠. 연속적으로 계속 그걸 개발하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뭘 하냐면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아. 그런 방법으로 선폭을 줄여서 원가를 개선시키는데 주 목적을 둡니다. 바가지를 크게 만드는 건가요? 한번 들어오는 거를 한 바가지 확 처리해 주는 그렇죠? 걸로 하나의 예, 하나의 DRAM에 네. 뭐 4기가 쓰다가 네. 다음에 8기가 쓰다가 뭐 16기가 쓰다가 등등의 요구를 네.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비메모리는 더 빠르게 만들어라.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DRAM이 비메모리의 속도를 보조하기 위해서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인텔의 CPU의 속도가 개선되는 그 구간을 네네. 쫓아가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아져야면 당연히 그러니까 네, 애가 성장을 하면 옷도 커져야 되듯이 네, 시스템 반도체가 커지면 메모리도 커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연속적으로 속도의 개선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비메모리는 네. 메모리는 가만히 있다가 용량을 키우고 있는데 속도는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의 차이가 나면 한 단계 속도를 올려주는 표준을 다시 만들어주고요. 네네. 다시 비메모리가 속도가 올라가면 옆으로가 다시 표준을 또 하나 올려주고 그렇게 계속 이제 따라가게 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표준의 변경점을 DRAM에서 DDR
네. DDR2, 네. DDR3, 네. DDR4로 와 있는 겁니다. DDR4가 언제 나왔나요? DDR4는 표준의 제정이 2012년에 됐고요. 네. 예, 반도체 표준협회라는 그 제덱에서 예, 네. 예, 표준화를 2012년도에 시켰고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예, 실제로 그 이 전환이 예, 출발했던 시점은 2014년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DDR5를 기다리고 있는데 DDR5가 아직 안 나왔던 이유는 인텔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1년에 뭐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비메모리 삼성전자 스토리 등등 네네. TSMC 스토리 뭐 AMD 스토리 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인텔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인텔이 네. 못하기 때문에 비인텔 진영의 네. 네, 무시무시한 성장 스토리가 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인텔이 2012년도에 예? 14나노 공정을 12년에 필드에서로 도입을 한 이후에 네. 아직까지도 14나노입니다. 14나노 플러스 네. 14나노 플러스 플러스 14나노 네. 플러스 플러스 네. 플러스까지 거의 그렇죠. 변태야 이것은 그죠? 네.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무어의 법칙의 훼손이 네. 나타난 거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어의 그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 바는 18개월당 반도체 집적도가 두 배씩 네. 증가한다라는 거고 으흠. 그만큼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으흠. 이제 이 인텔의 칩의 성능이 개선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선폭의 개선이 막힌 순간부터 인텔의 칩의 성능의 향상 속도가 더뎌진 거죠. 예, 더뎌졌죠. 그러니까 그러니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인텔의 비메모리의 성능의 개선 속도가 올라가던 상태에서 네. 분화되니. 네, 네. DRAM의 속도의 개선 요구가 늦어진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DDR5에 대한 어떤 변환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잘 안 들려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DDR을 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간절히 DDR5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뭐 AMD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해서 DDR5를 붙였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2012년, 13, 14년 그 DDR4의 전환 시기까지만 하도록 기억하시면 PC와 서버가 네. 예,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모바일이 지금은 핵심이 됐지만, 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모바일은 이제 커나가는 시장이었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 PC와 스마트폰과 서버와 그래픽 등등이 시장을 이제 나눠 갖고 있는. 그렇죠. 다 커진 거죠. 예, 인텔의 영역이 아닌, 네. 스마트폰에. 네, 모바일. 예, 모바일에, 예, DRAM은 LPDDR5라는 이름으로 로파워 DDR5라는 이름으로 이미 출시가 됐고 네. 예, 우리 제품에 예,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예. 애플의 그 AP 예. 뭐 A13 칩 그다음 뭐 기린 칩 그다음에 엑시노스 이런 데에는 DDR5가 거의 다 쓰여지고 있다. 그렇죠. 그 칩에 연동되는 DRAM에 네. 그 DRAM은 이제 DDR5가 LPDDR5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네. 가 이제 주도하는 시장인 그래픽 시장에 관련된 네. 예, GDDR 네. 또 5가 이미 나와 있죠. GDDR은 그래픽 DRAM은 이제 연말이면 신규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 등의 출시와 함께 예, GDDR6로의 본격 전환을 네.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다만 인텔의 굳건한 영역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PC와 서버 여전히 네. 반 이상의 반도체 수요를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PC와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의 그 플랫폼 네. 전환, 기술 전환 등을 이제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안전한데서 지금 못 간 거고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총 규모 이제 다른 시장도 모바일도 워낙 커졌고 그다음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그래픽도 워낙 커졌고 다 커져가지고 그 DDR5로 이쪽은 전환됐거나 전환 직전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장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인텔이 처리해줘야 되는 시장 사이즈가 훨씬 그러니까 큰가 PC와 보죠? PC와 서버를 합산한 시장일 거고요. 네. 50% 정도가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체를 했을 전체 때 PC와 서버가 예. 그에 중에서 서버 시장의 거의 한 9할을 오픈 정도는 인텔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뭐 대장 많이, 아닌가요? 그것보다 좀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아, 요즘 빠졌어요? 네. 예. 여기에 대한 시장의 조사 기관의 데이터는
조금씩 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예, 뭐 AMD가 많이 마켓 쉐어를 올린 걸로 최근에 그래요. 예, 그러면 그 AMD는 마켓 쉐어를 올려도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DDR5로 예, 변환시킬 추동력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인텔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인텔이 되어야 되는 네. 거고 인텔이 바꿔주면 서버 시장은 뭐 돈 많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바로 바꾸겠네요. 뭐 교체 수요가 그냥 바로 합니다. 터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인텔이 이 10나노를 내어주는 순간 DDR5는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쭉 시차를 두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3에서 4년 정도의 네. 시간이 소요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DDR5의 라인을 열어줘야 되는 거네요. 이제 그동안에 이쪽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업체들은 그동안에 DDR4에 배정했던 것들을 DDR5로 공정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정전환을 해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예. 대신에 사이즈가 좀 커, 칩 사이즈가 칩 보고서에, 커지고요. 보고서에서 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DDR5는 칩 사이즈가 예. 한 10에서 15% 더 커진다. 예. DDR5가 되면 네.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계 현상은 성능 개선입니다. 네. 예,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결국 트랜지스터의 엔지니어링을 네.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예, 접근을 해서 이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제 흘러가는 그 반도체의 속도, 반도체의 그 전류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해주게 되고요. 반도체 네. 집적도라는 게 하나 여쭤볼게요. 결국 첫 번째 시작은 트랜지스터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럼 반도체 집적도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반도체 집적도라는 건 결국 예전에 이제 우리 발가락 세 개 달린 그 트랜지스터 우리 라디오 만들 때 쓰던 거 그런 것들이 작아져서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 지금 우리가 뭐 쓰는 칩에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과거 쓰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집적도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조그마한 이 손바닥만한 판 안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그 다리 세 개 달린 그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 말씀하신 그 트랜지스터의 모양과 조금 뭐 진화된 그러겠죠, 당연히.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막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네. DRAM 기준의 네. 예, 최첨단 공정, 네. 선폭이 16나노, 17나노급의 그런 제품들을 네. 보면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0미터예요. 네네. 머리카락이 10의 마이너스 6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1000분의 1 단위의 선폭으로 만들고 있는 무지막지한 네. 예, 공정 기술이 투입된 기술이죠. 아. 여하튼 그때 8기가빗, 네. 8 곱하기 10의 9승계 네. 만큼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있는 8 곱하기 10의 9승배? 8기가빗은 8 곱하기 10의 9승계입니다. 아, 네. 그 숫자의 칩이 한 웨이퍼, 10인치 웨이퍼에 몇 개가 들어가냐? 약 3,0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네. 계산하면 되죠. 3,000 곱하기 8 곱하기 10의 9승계만큼의 그러니까 막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요만한 사이즈의 웨이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 70, 80년대 그 라디오 그 공업 시간에 그 라디오 키트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8석이냐 3석이냐 막 이랬거든. 8석은 트랜지스터 8개 들어가고 3석은 3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12인치 웨이퍼를 우리가 쓰던 그 트랜지스터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쫙 깔면 여의도 한복판에 쫙 다 시커매지겠네, 여의도가. 거의 그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하나를 쫙 트랜지스터로 까는 게 요만한 원판 하나에 만들어진다. 네. 이게 지금 집적도고, 이게 기술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집적도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또 인텔로 넘어가죠. 요즘에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저는 인텔이 안 올라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타이거 레이크가 내년도에 나오잖아요. 네. 예, 올해 연말에 모바일용으로 나옵니다. 예, 걔네들 왜 맨날 레이크야? 뭐. 그 집이 집 원래 기술자 집이 호수 옆이었나? 맨날 레이크 커피 레이크 무슨 항상 레이크인데 이 타이거 레이크가 나오면은 그 10나노 공정으로 나오죠. 10나노 공정으로 나오는데 얘기인 즉슨 이게 10나노 공정으로 나와도 집접도로 따지면 EUV 공정 외에는 가장 높은 집접도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도 엔지니어들을 6년밖에 안한 상태에서 네. 뭐 이런 좀 섣부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인텔의 10나노나 또는 14나노 공정이 네. TSMC나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과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합니다. 브라아르곤 네. 개념 EUV까지는 안 가고 브라아르곤 네. 개념의 7나노, 8나노 뭐 에 육박하거나 8나노보단 더 예, 집적도가 높다 이런 거죠. 그렇게 평가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밖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네. 저보다 뛰어나신 네. 이제 있는 분들이 그렇게 네.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인텔은 2012년에 14나노 핀펫으로 간 이후로 네. 아직도 14나노였고 네. 8년 만에 네. 8년 만에 10나노로 네, 갑니다. 10나노. 근데 드디어 10나노로 가고요. 이게 나오면 파괴력은 네.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뭐 일단 시장에서의 인텔에 대한 우려감은 10나노보다는 네. 7나노인 것 같아요. 오. 7나노가 지연된다라는 코멘트를 지난 실적 발표에서 하면서 네. 네, 이에 대한 스토리가 음흠. AMD나 TSMC나 삼성전자의 수혜 스토리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인텔의 어떤 포지션에서 보면 네, 네. 주식에서 보면 그래도 업계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주식이 영원히 이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죠. 네. 저도 그걸 느꼈는데 이거 혹시 저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너무 넉마취급을 당해. 그러니까 뭐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어떻게 비교해서 다른 그 잘 나가는 네. 올라간 주식들과 차별적으로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 예, 제가 뭐 좀 그건 저희가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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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까지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건 저희가 할 테니까 예, 네. 바닥에 올리는 이번 10나노 공정을 통해 네. 충분히 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예, 10나노가 예. 정말 괜찮다면 10나노가 괜찮다면 인텔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가 네,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타이거 레이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바일 전용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클럭 수가 있고 예전에 이제 핀펫 공정을 통해서 인텔이 성취했던 것은 같은 클럭에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클럭이 뭐예요? 스피드죠.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너무 어렵게 가면은 더 복잡해지실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예, 클락 스피드를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동작하는 속도에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반도체 안에 클럭이 또 개수가 있다며요. 클럭 개수가. 그렇죠. 예. 예. 근데 클럭이 근데 속도인데 이게 굉장히 빠른 연산은 인텔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증 수표였는데 클럭 숫자가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타이거 레이크를 통해서 클럭 숫자가 늘어난다. 클럭 숫자까지 늘어난다. 속도도 빠른데 숫자도 같이 붙여준다. 그럼 이게 배수로 나오니까 네, 상당히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게 모바일이다. 그러면 이게 모바일로 끝날 것이냐? 당연히 뭐 서버로 넘어가 위로 올라가겠죠. 예, 가야죠. 데이터 데스크탑으로도 올라갈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저 서버 재원하는 그쪽 서버로도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성능을 그 타이거레이크가 인정되는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 인텔의 영향력이 위로 쭉쭉쭉 네, 네. 올라간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서버 시장에서 저희 편으로 뒤졌던 인텔 뒤질 거라고 예상 시장의 예상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았던 인텔이 부활하는 그런 거라고 봐도 그러니까 서버 시장 뺏기던 걸 더 이상 안 뺏기고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년 뒤, 5년 뒤의 그림은 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내년도는 인텔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네, 네. 네, 14나노 공정에서 10나노 공정으로 갔고요. 네. 14나노에서 10나노로 가면 네. 인텔의 칩은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양산 수율만 나오면 됩니다. 양산 수율만 네, 나오면? 즉 네. 선폭이 좁아지면 트랜지스터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네.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음흠.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진다. 회로선폭이 네. 좁아졌더니 아, 그래서 회로선폭을 줄이려고. 예. 아, 집접도만이 중요한 것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비메모리에서는 네. 공정 기술을 통한 선폭의 개선을 성능으로 갑니다. 네. 부가 가치를 만들고요. 그래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어허. 왜냐면 거긴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네. 예,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의 네네. 예, 수주 산업이니까 네네.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더티 시장이고 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장이기 때문에 음흠. 더 높은 스펙의 예, 어떤 반도체 칩을 굳이 표준 이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웨이퍼 그 반도체의 칩
집적도를. 아, 그래서 한 웨이퍼당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원가를 게.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메모리 반도 접체들을 접근합니다. 네, 예. 네. 예, 일단 여기까지 인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텔이 주저했기 때문에 그동안 DDR4에서 멈췄었다는 얘기까지 했고, 이제 그러면 인텔이 개선된 그 공정에 제품을 만들게 되면 DDR5가 나올 거라는 얘기 직전까지 나눴습니다.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는 자 DDR5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돌아올 테니까, 아니 잠시 후에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